오늘 6시부터 공연 했는데 사실 해가 다 안 져가지고 두 번째, 세 번째 섹션 초반까지는 약간 좀 밝은 상태로 했었는데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막 그 의자랑 책상 옮기는 거 보이는 데도 안 보이는 척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가 다 된 것 같아요. 네. 역시 엑셀과 엑셀은 점점 하나가 돼서 이렇게 큰 무대를 다 채우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맺음 할 수 있게끔 온 것 같아요. 그런 능력까지 갖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엑소 엑소예요. 이제 다음은 조금 더 친구처럼 야라고 한번 해봐요. 좋아요. 왜냐면 난 싸일 거니까. 또 저희 엑소 멤버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행복한 추억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항상 왜 이렇게 엑소 안 나와? 엑소 컴백 언제 함? 언제? 이렇게 정말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약간 지칠 때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이제 다 같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,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고 또 기다렸던 만큼 저희 앨범이 나왔을 때 정말 뜨거운 응원, 열정 여러분들 아껴뒀다가 저희에게 등급 쏟아주세요. 알겠죠?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오늘은 차가 안 끊겼으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돈 내고 가세요. 네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. 아무튼 저 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엘리션 작년 처음 서울 콘서트부터 전 세계를 돌아 이렇게 엘리시움 다 고척돔에서 마무리가 아니죠. 우리나라에서 한번 남았는데 그 마카오에서 한번 남았는데 한국에서는 마지막 엘리시움이 오늘입니다. 네.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최고의 공연을 만들고 또 저희 엑소 L과 엑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또 우리 세훈 씨 울어요? 아, 그거 안 됐어요. 또 어제 엊그제 공연 재현이 형이 굉장히 좋았다고 네, 했어요. 그럼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오늘도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로 어제보다 엊그제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게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소중한 추억 저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했다는 그 기억을 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.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그것도 생각해보면 사실, 뭐가 중요하겠어요, 사실. 인생을 살면서.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 엑소 멤버 모두에게 항상 좋은 추억을 하루하루 주셔서 감사하고,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끝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새로운 것도 나올 거고 엑소는 계속 돌아갈 거니까요. 여러분들
저는 그냥 감동적인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.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, 3일 동안 또 SNS를 통해서 집에서 응원해주실 분들도 굉장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세요.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울고 계신데요. 감사하고, 항상 몸 조심하시고,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, 항상 사랑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더 사랑합니다.